다음 질문은 작은 고추가 맵다던데 진짜 맵나요? 크기와 성욕의 관계가 정말 궁금합니다. 이게 이거는 자기 게 작기 때문에 저런 말 나와.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지 이제. 글씨체가 작으니까, 네, 작으니까 자기가 강직도가 있어 매워 온갖. 근데 큰 사람은 저런 소리 안 해. 아 그래? 뭐 여유 부리는 거지. 네. 아. 가진 자는 여유를 부린단 말이야. 근데 네. 꼭 안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막 붙여. 꼭 물어봐. 작은 고추가 맵냐고. 말이 없을 소리 좋아요 원래 여기에는 원래. 아. 자. 또 물어보신 분이 네. 운동해서 몸 좋은 사람은 거기가 부실하다던데 사실이에요. 그거는 아까 근데 약간 조금 우리 인공적으로 약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 예 네, 맞아요.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걔를 쓰면 네. 우리 몸에서 양쪽 불안에서 불안 표준화에 표준화에 여기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? 이렇게. 근데 외부에서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오면. 호르몬이 많이 들어오면 얘가 생산을 안 할까? 아~ 그래서 사이즈가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. 그리고 요 질문 아니 결국에 못 쓰게 되는. 요 질문의 의도는 약간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운동 안 하시는 분인데 많은 여성분들한테 야 운동해서 몸 좋은 애들 별거 없어. 나 같은 놈이 최고야. 이거를 은연중에. 아~ 그렇죠. 그게 사실... 마른 장작이 오래 간다고 막 그래도 표현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몸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. 그렇죠. 아까 작은 고추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. 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. 네.